그 점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켠다는 거는 사실은 그 불은 꺼져 있을 때 불을 켜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이 세상에는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마음의 불은 꺼진 적이 없고 언제나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마음의 빛을 뭐 빛이다,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광명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비추는 특징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안 보이는 곳을 갈때이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거기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딴 데는 안 보이는, 빛이 없는 데는 안 보이는데 빛이 있는 데는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확률 없이 내가 갈수 있는 길을 갈수 있단 말이죠. 위험하지 않게. 이처럼 이제 빛이라는 것은 이제 비추는 성질, 비추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거울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도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그냥 비추죠, 그죠?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우리는 늘 완전히 비추는 광명의 불길을 꺼뜨린 적이 없다. 그 네팔에 가면 그 부처님 그 룸비니 탄생지 룸비니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 이래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실제 꺼뜨리지 않고 그저 중국으로 해서 저 스님께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모시기도 했는데 이 불이 이제 그 불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이 탄생하신 성지에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고 폭풍이 쳐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성을 해놨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곳에, 즉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빛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빛을 쓰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빛을 이제 막아서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도 대낮같이 밝아도 암막커튼 같은 거를 그냥 딱 닫아놓고 빛한줌 들어오지 않게 암막커튼을 탁 닫아놓으면 아주 깜깜한 어둠 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요즘 집은 뭐 어지간해서는 암막커튼을 완전히 치지 않으면 옛날같이 막 깜깜한 어둠을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빛이 많아서. 옛날 어릴 때 보면 시골 집에 놀러 가면 꼭그 중간에 보면은 이문 저문 닫아두면 완전히 그냥 빛이 단절된 방들이 하나씩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빛이 이렇게 비춰도 내 스스로 그냥 암막커튼을 똘똘 뭉쳐서 내 온몸에 휘어감고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 빛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런 채로 우리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치기 때문에. 이 암막커튼처럼 우리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꽁꽁 동여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의 분별심이다, 뭐 의식이다, 분별망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 지리산이나 히말라야나 아주 아름다운 그 여행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그 히말라야를 이제 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홀로 고요히 그 풍광과 나와 완전히 마주하면서 너무나도 한없이 행복한 행복감에 지복감에 젖어들면서 아무 일 없이 몇날 며칠을 여행 속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잠깐 여행을 떠나오고 나면 계속 딴 생각이 잡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산행은 왜냐면 이따가 집에 다시 가야 되고 집에 가 저녁도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뭘 하지 뭐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그냥 며칠씩 여행을 떠나면 그냥 이 세속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을 탁 놔버리게 돼요. 저절로. 한 3일, 5일, 일주일 여행 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그 인도 히말라야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한 3개월을 탁 내팽개치고 가니까 뭐 제가 한 번도 쉬지 않던 법회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걸망 하나 메고 히말라야로 인도로 그냥 떠나니까 아무런 생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법회 무슨 법회를 무슨 법회를 할까 무슨 설법을 할까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절이 잘 있나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단절한 채로 그냥 여행지에서 온전히 그 여행만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요합니다. 그 자연 만물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와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저 지리산이나 어디 경치 좋은 산으로 여행을 갈 때, 야, 너무 아름답다 하고, 꽃도 너무 아름답다 하고, 막 감동을 하다가, 감동을 하면서 무심으로, 무심하게 이렇게 걷기만 하면서 자연 만물에 그냥 무심히 비추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일체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죠. 그거를 빼고 또 다른 부처를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걷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부처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너무 좀 그 심한 말 아니십니까? 그거야 뭐 이 세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부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처는 그런 걸 수가 없어. 생각 없고 무심한 아무 일 없는 그 심심한 그냥 바람이 불어올 뿐이고 꽃이 눈에 들어올 뿐이고 햇살이 마주칠 뿐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터벅터벅 길을 걷는 혹은 멍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진리일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야. 깨달음은 뭔가 그냥 번개가 빵 터지고 뭔가 그냥 세상이 개벽을 하고 나라는 내가 그냥 확 사라져버리고 세상도 막 확 사라져버리고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상 이런 게 깨달음일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상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깨달음이지 이 심심하고 아무 일 없는 일상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추구심 때문에. 그래서요, 그렇게 산행을 하면서 이제 지리산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제가 처음 지리산 갔을 때는 가을에 단풍이 막 피었을 때 지리산을 갔어요. 맞춰서 시간을 갔죠. 그, 정상 부근이 이제 막 단풍이 막 한참 아름다울 때 지리산을 갔습니다. 근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하루하루 다르게 막 단풍이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첫째 날도 너무 아름다우고 숨막히게 아름다운데 둘째 날은 더 정말 미치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반야봉을 지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지리산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데 단풍까지 막 더 진하게 피니까 이제 셋째 날에 그 이제 뭐 벽소령을 지나서 또 이제 그 세석평전 이쪽을 가는데 와 여기는 정말 신들이 사는 동네겠다. 여기 어떻게 인간계가 이런 데가 있지? 이런 막 놀라움을 정말 너무나도 그래서 그 세석평전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도 있고 그냥 거기 한 몇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비추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을이니까 날씨도 그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양말 다 벗어 제끼고는 이렇게 앉아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야 이게 한국의 산이 맞아? 이런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저
천왕봉 아래 장터목 선장에 가서 그 뒷산에서 이제 낙조를 바라보고 그 고목들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또 너무너무 좋았고 또 그 산장에서 이렇게 그냥 뭐 누룽지 같은 걸 해 먹으면서 밤새 이렇게 있는데 아 거기서 그때 처음으로 너무나도 그 진하게 아름다운 그 은하수를 아 이걸 은하수라 되는구나 별이 이렇게까지 그냥 내 눈앞에서 이렇게 반짝이고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감동에 막 젖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첫 산행이 특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몇 번 지리산을 올랐다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그때는 좀 바쁘고 일도 많고 막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아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떻게든 짬을 내서 내가 잠깐이라도 산에 갔다 와야지 싶어서 시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여기저기서 나를 찾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아니면 내려오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때는 이제 2박 3일을 못 가니까 종지를 못 하니까 곧장 새석으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서 곧장 새석으로 올라가서 장터목으로 갔다 내려와야지 이렇게만 하고 후딱 갔다 오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답던 새석산장에 올라가서 그 올라가서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문자가 온 겁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느냐 뭐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저쩌고 막 이러고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이제 긴박한 요하는 시기에 거기 가서 한가롭게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빨리 내려와서 지금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뭐 빨리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느꼈던 그 새석 평전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고는 이제는 그 다음 발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라갔다가 그 길로 올라갔다가 그 길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 길로 내려와서 이제 그 일처리를 하러 이제 막 부랴부랴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똑같이 지리산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지리산을 마주했는데도 그날은 그렇게 신들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그런 아름다운 지리산이 아니었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드리냐면 보세요 그렇게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냥 무심하게 경험할 때 무심이고 도다 무심이 가로 부처다 이렇게 달마 무심론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은 스님들이 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무심하게 그냥 비출 때 그 비추는 비춘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울처럼 무심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비추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고 일 없는 자리 그냥 일 없는 자리일 뿐이지 막 기쁨 막 들뜨는 기쁨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이에요 분별 진짜 좋은 거는 분별의 일이 아니에요 분별은 좋거나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거는 법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없는 거 그게 진짜 무분별심이잖아요 무분별지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지거든요 무분별지 이렇게 막 수행해가지고 막 기쁘다 막 좋다 그거는 공부 그거는 법이 드러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쑥 내려가서 내가 견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흥분할 때 그때는 그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그렇게 막 그런 어떤 뭐 무슨 뭐 삼매 체험을 하고 무슨 니미다 체험을 하고 뭐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러는 순간을 오히려 능엄경에서는 마장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어떤 하나의 뭐 물론 이렇게 법의 증표 같은 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대로 법은 아니다 법의 부수물이죠 부수물 근데 그 법의 부수물을 가지고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쑥 내려가는 그 막 기쁨 막 가벼운 기쁨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할 때 아무 일 없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게 법으로 비추고 있는 순간이고 저는 이 짧은 순간 법당에서 여기 교육관 제 방으로 들어가고 법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 순간, 요 짧은 거리,
그 고리를 여기서 저기 갈 때, 저기서 여기 올 때, 늘 하늘이 보이고, 여기 대나무 숲, 대나무, 푸르른 대나무 위로 파란 하늘이 그림처럼 펼쳐진 모습이 보이고, 곳곳에 피어난 꽃들이 보이잖아요. 그 짧은 순간들이 놀라운 아름다움들이에요. 우리 요 뒷산도 이렇게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둘레길을 돌아가 보니까 또 둘레길로 가다 올라가고 또 좀 더 가다 올라가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녀봤더니 아이고 여기가 참 그렇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냥 그 심심한 아무 일 없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삼천배하고 만배하고 금강경 칠독하고 달아내기도 하고 부처님 전에서 막 백일기도 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차 한 잔이 식어가는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몇 배는 더 큰 수행의 시간이에요. 그게 무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 무분별의 시간, 그냥 고요히 고요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 시간, 그게 등불을 켜는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불을 켜고 점등법회를 하고 부처님 전에 오면 촛불을 켜고 인등을 켜고 연등을 켜고 이렇게 점등을 하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게 왜 이런 퍼포먼스를 절에서 하겠어요? 돈까지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왜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절에 와서 불을 켜겠어요? 이런 진짜 내 마음에 딱 불이 이미 켜져 있는 이 마음을 자각하는 시간들을 찾고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등불은 켜지 않고 절에 와서 연등만 켜면 되겠습니까? 연등불 켜주면 절에서는 좋지만 연등을 켠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억지로 힘들게 절에 찾아가가지고 막 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수행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득 그냥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문득 돌이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문득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냥 고요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불이 탁 켜지는 순간이에요. 이미 켜져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차를 한잔 할 때, 길을 걸을 때, 뭐 청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생각과 함께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리산을 갈 때, 히말라야를 걸을 때 그렇게 고요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길을 걷다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막 전화가 오고 막 바쁘게 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 놀랍던 시간이 그냥 익숙하던 세속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이 돼버리면 눈앞에 이미 이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데도 이 아름다운 낙조가 떨어지고 있고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내 눈에는 그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비출 수가 없어요. 마치 어두울 때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서 꽃들이 나를 한번 바라봐줘 하고 있는데 나는 바라볼 눈을 뜨고 신기한 거는 눈을 뜨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참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의 등불을 켜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그냥 무심하면 돼요. 무심하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심한 시간들을 일상에서 자꾸 좀 이렇게 그렇다고 막 유의조작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거는 뭐 물론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억지로 막 그냥 내가 딱 틀어 앉아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 빠득빠득 버티면서 생각과 싸워 이겨가지고 생각이 있으면 졌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없는 순간은 막 늘리려고 막 나는 뭐 1분 동안 생각이 없었다, 뭐 3분 동안 없었다 하고 그렇게 막 성취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들을 자주자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란히 기도를 할 때도요, 사시불공을 할 때도요, 그냥 그 소리와 그냥 무심하게 소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독송하는 이 소리와 그냥 무심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독송을 하는 건지 이 소리가 나인지 내가 소리인지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지 저 사람 목소리인지 막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나무라 다나다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심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 무심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깨끗하게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하고 절에 가서 갑옷자 틀고 방석 탁 깔고 주변에 조용한 시끄러운 거 없을 때 조용히 앉아가지고 딱 좌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비추기 시작하고 선정이 시작이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목욕할 때도 공부의 시간이고 설거지를 할 때도 공부의 시간이고 길을 걸을 때도 공부의 시간이고 절에 올 때 매순간 공부의 시간이고 공부하고 집에 갈 때도 매순간 공부의 시간이고 매순간 등불을 켜는 순간이죠. 이게 진정한 점등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절에서 그렇게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처님 오셨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켜고 온갖 그 막 화려한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그냥 상징이에요. 내 마음의 등불을 켜라고. 근데 그걸 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본래 있는 등불이 그저 그렇게 늘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도록 분별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러려면 내 분별의 암막커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이라는 이 암막커튼을 그냥 탁 놔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생각하지 않는 순간과 그냥 무심히 그냥 하나 돼 된달까? 뭐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무심히 한번 늘려보세요. 그게 진정한 불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상징은 상징이니까 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죠. 셋 둘 하나에서 불을 한번 탁 켜는 이런 것도 이런 것대로 하되 자신의 마음의 등불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